평창. 세 분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평창. 이제 서울에서 KTX로 1시간만 가면 동계올림픽을 관람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한층 가까워질 강원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원도. 수많은 관광 자원과 가능성을 지녔지만 지금까지 강원도는 가깝지만 먼 곳,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인식돼 왔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요인은 열악한 지형적 여건. 굽이굽이 산길은 주말이나 휴가철이면 꽉 막히기 일쑤. 거기다 철도 교통 사정을 더 열악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기차로 가려면 자그마치 6시간 24분이나 걸린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시간대에 연결되는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더 걸리는 셈이다. 이에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원주 강릉간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건설될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는 총 연장 120.3km에 최대 속도 시속 250km의 복선 전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치될 역은 만종을 시작으로 횡성과 둔내, 평창과 진부를 거쳐 강릉까지 총 6개 역. 특히 이번 노선이 완공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산과 청량리를 거쳐 원주를 잇는 기존선과 원주에서 강릉을 잇는 철도가 연결돼 인천공항에서 평창과 강릉까지를 환승 없이 KTX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동계올림픽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도권과 강원권 간 접근성이 높아져 관광과 레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방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로교통보다는 철도를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다소 이용객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이용객들이 편하게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일이지만 관광지를 찾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동차 이용객들이지만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듣자 한결같이 고속철도 이용을 약속했다. 한편 원주 강릉 철도 건설 사업을 반기는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실제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 관광 어떤 차원에서는 서울하고 강릉의 어떤 그 한 시간대에 접근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산업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떤 열차의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면은 우리 강릉에도 어떤 그 공장이라든지 어떤 산업이 좀 많이 발전되므로서 어떤 인구의 어떤 증가도 되고 실업자도 상당히 좀 우리 강릉에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좋아질 것 같아요. 실제로 복선 전철 연결과 고속 전철 도입 등으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사례는 적지 않다. 춘천만 보더라도 경춘선 ITX 청춘 개통으로 여행은 물론 이제는 출퇴근 도시로까지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승용차에 비해 철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는 녹색 교통수단 때문에 KTX만 구축은 결국 저탄소 녹색 성장의 견인차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 이에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강원권, 동남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미음자용 국가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철도로 1시간, 전국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연결하게 될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뿐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녹색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